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어머머마의 말만 믿고 바보같이 당신을 뱃속에 내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나를 절대로 용서치 마시오. 정신이 들어요, 아리공주? 어머머마. 아픈 건 어때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저 쿠키 별로 안 먹었습니다. 어? 그게 무슨... 딱 한 입 배물었는데 땅콩 냄새가 확 났거든요. 그래도 깜빡 기절했나 봐요. 진짜 이제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얼마나 놀랐는데. 아, 제가 먹은 쿠키 하나를 몰래 넣어왔습니다. 그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모양이 달라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누군가 제가 먹을 쿠키에 땅콩을 넣은 거예요. 꼭 밝혀내서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공주, 그런 건 어른들이 밝힐 테니까 공주는 얼른 낳는 것만 생각해요. 나는 우리 아리가 누굴 미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거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공주. 미안합니다, 황후. 내가 너무 모자란 인간이라.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바보같이 안 당할 겁니다. 다신 되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당신을 내가 지킬 겁니다. 황후만 만났지 공주의 병력하냐는 몰라서 이런 사다를 만듭니까? 아리 공주가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아리는 폐하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아무리 황실에 불만이 많아도 그렇지 아직 어린 공주에게 손을 댄단 말입니까? 이건 황실과 폐하에 대한 도발입니다.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쿠키는 곰돌이 모양이었는데 아리 공주가 먹은 건 고양이 모양이었어요. 중간에 누가 바꿔치기 한 겁니다. 지금 잡아떼는 겁니까? 소설가는 황후 동생인데 왜 황후가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조리실은 황후뿐이었다는데 다른 증인이라도 있습니까? 이번 일은 황실 감사원에서도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니 단단히 각오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폐하? 어머머머, 말씀 맞습니다. 어린 자식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범죄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배후를 가려서 일벌백계로 다스리겠습니다. 그게 황후든 누구든 뿌리를 뽑겠습니다. 천대장! 이 사건을 천대장한테 위임할 테니 범인과 증인을 색출하는데 저는 경호대를 투입하도록 해라. 영받들겠습니다. 아직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엔 자신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대체 몇 년째야? 정신 차려, 제발. 정말 소연하고 암 사이 아니었어? 진짜 너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냐고? 말해! 그만 정신 차리고 진실을 말하란 말이야, 제발!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난 똑바로 봐. 소연하고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 너뿐이야. 그러니 어떻게든 살아서 기억해내, 강주성!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대우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폐쇄시켜 회복시켜.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뭐든 다. 예. 궁궐안에둔 첩보원에 따르면 태우와 이혁의 사이가 완전 틀어졌다고 합니다. 이혁이 황후마마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답니다. 대체 태아란 작자는 무슨 생각인 거죠? 맨날 이꼴로 만들어놓고 옷선이를 지키겠다? 그렇게는 안 되지. 나를 여기서 내보내줄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그 밤 제 목숨을 구해주셨을 때부터 전 민수석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얼른 몸 추스리셔서 이혁과 천우빈에게 복수하셔야죠. 천우빈, 그 자식은 제가 맡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무조건. 오늘 곰돌이 모양 쿠키 받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식당에 수상한 사람 없었습니까? 알겠어요. 오늘 곰돌이 모양 쿠키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봤어요. 잠깐 대기하고 있어. 뭘 말입니까? 황후마마가 오늘 아침 식당에서 쿠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 곰돌이 모양이었어요.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태우마마를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빠져나가실 분이니까 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요. 완벽한 증거라. 그건 제가 찾을 테니까 지금 그 말씀 꼭 지키셔야 합니다. 태아의 명이라 저리 열심인 것 같진 않고 정말 황후를 좋아하기라도 하는 건가? 뭘 달라고? 아까 배동식에서 보여주셨던 영상이 필요합니다, 공주마마. 내가 그걸 왜 천대장한테 줘야 하는데? 그게 있어야 황후마마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진짜 말을 했어야지. 엄마마마를 위한 거라면 당연히 협조하고 말고. 여기 있어, 천대장. 감사합니다. 공주마마께서 황후마마를 살리셨습니다. 최 팀장이 황후가 만든 쿠키를 빼돌렸다. 그럼 황후가 만든 쿠키는? 궁 안에 샅샅이 뒤졌지만 이미 철회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황마마가 만든 걸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 팀장 손에서 바꿔치게 된 게 확실합니다. 최 팀장, 당장 잡아. 예, 폐하. 당장 내보내지 못하겠는가? 날 잡아가두는 건 태우마마에 대한 반기라는 거 몰라? 폐하의 명이. 그러니 이제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그전엔 절대 이곳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실 겁니다. 천대장,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천대장! 야! 천대장! 뭐라? 최 팀장을 감옥에 가둬? 뭐 때문에? 황후마마의 쿠키를 빼돌리는 게 영상에 찍혔다고 합니다. 저런 머저리. 차라리 죽으라 그래. 그렇다고 태우 전 팀장을 건드려. 폐하가 지금 나하고 전쟁을 하자는 건가? 폐하를 불러와라. 당장. 자꾸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면목 없습니다.
제대로 어마어마의 책임 물을 테니 노염을 푸세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야 오해가 풀리면 좋긴 하지만 돈독한 두 분 사이에 금이라도 갈까 걱정돼서요. 아, 아닙니다. 아무리 어마어마라도 잘못은 잘못이죠. 매번 황후를 너무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위로가 되네요. 아, 그리고 늦었지만 황후 어머니 수혈꾼도 내가 사과할게요. 미안. 아, 잘못. 그러니까 말은 그땐 제가 말이 좀 심했죠. 폐하도 모르셨던 일일 텐데. 아, 생각해보니 엄마 대신 폐하가 사신 것도, 제가 이 궁에 들어와 폐하의 여자가 된 것도 다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의 뜻이 있는 거겠죠. 그래, 우리 엄마가 날 이 궁으로 부른 거야. 너무 억울해서, 눈이 안 감겨서. 황후, 갚겠습니다. 황후 엄마 목숨 평생 황후한테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처음 궁에 들어와 나를 봤을 때처럼 그런 눈으로 다시 웃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노력해볼게요. 고맙습니다. 태아, 태우마마께서 지금 태우전으로 드시랍니다. 듣기 싫다.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야. 가지 않겠다 전해라. 그게 안 오시면 이리로 직접 드시겠다 하셨습니다. 하, 이 넓은 황실에 어마어마 부딪히지 않을 곳이 이리도 없다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 내 남자는 무조건 최고로 만드는 게 내 모토야. 거절은 거절할게, 너도. 대신 오늘은 나랑 끝까지 가는 거야, 딜. 황실 레스토랑을 내가 오늘 전세 좀 내겠다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그게 벌써 예약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누군데 그게? 내가 두 배, 아니지, 열 배 더 줄 테니까 당장 취소시켜, 그 자식! 천대장? 뭐야? 두 사람 지금 이 분위기는? 설마, 여기 전세 낸 게 폐하셨어요? 누님은 어쩐 일입니까? 우리 천대장은 왜 데리고? 잘됐네. 우리 오늘 두 커플 더블 데이트하면 되겠네. 커플이요? 아니 우리 천대장이 왜 누님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입으니까 다른 사람 같네요. 아, 저도 이런 걸 잘 안 입어봐서 좀
많이 이상합니까? 엄청 멋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기 제 말은 평소에도 멋있었는데 아니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네. 근데 황우마마도 오늘 예쁘신데. 아, 이제 물이 좀 하네요. 이거 물 진짜 맛있어요. 엄청 시원해요. 우리 빈이라 나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폐하. 이렇게 부탁할게요. 누님이 양심도 없습니까? 세 번째 결혼이라도 할 작정이에요! 못할 것도 없죠. 나 이번엔 진짜라고요. 천호빈은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 걸 어쩌라고요. 천호빈은 안 됩니다. 절대! 혀가! 평생에 나 위해서 뭐 해준 것도 없잖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두 사람 좀 밀어줘. 응? 아씨, 소름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천대장 데리고 빠지세요! 황우랑 처음으로 데이트 왔는데 대체 왜 끼어들어서는... 헐! 민니가 좋다고 난리 칠때 언제고 이제 와서 황우랑 뭔 데이트? 진짜 지저라고 더럽게 없다니까 됐네! 애초에 네 돈 바라지도 않았어! 헐! 미쳤나 봐. 미친 거지? 자, 이것도 먹어봐. 빈, 많이 먹어. 네. 좀 보시죠, 배야. 황우마마 얼굴 다 달이 없어지겠습니다. 누가 봤다고 그러십니까? 식사나 하십시오, 누님. 황우,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예물로 줬던 그 사파이어 목걸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했어요? 아, 그거 태우마마가 가져가신 지 좀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황우의 상징과도 같은 목걸인데. 공안에서 절 황우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깟 목걸이 없다고 뭐 대수인가요? 저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인데. 빈, 우리 춤이죠? 갑자기요? 아, 저 춤 진짜 못 춥니다. 저 눈치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진짜 괜찮아. 빨리. 황우, 우리 황우도 한땐 싸지 않습니까? 놓쳤잖아요, 손을! 눈치가 그렇게 피었어. 아, 그만!